이사강 배용준 수식어 결혼 축하 논란. 이사강은 대한민국 뮤직비디오 감독이자 CF 감독입니다. 2002년 단편 영화 스푸트니크 촬영으로 참을 냈으며 수능 279점으로 중앙대학교 연극과 98학번 특차로 들어가서 1학년을 다니다가 언니가 있는 런던으로 유학 갔습니다. 필름스쿨 영화학 학위를 가지고 있지요. 이사강은 다양한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활동을 했고 배용준 전 여자친구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용준이 한류스타로 워낙 큰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배용준 전 여자친구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고 대중들의 관심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지요. 이사강 프로필. 이사강 나이는 1980년 10월 17일생입니다. 소속사는 더 콜라보레이션이며 소속은 자니브로스 소속이지요. 이사강 아버지 이재윤은 의사인데요. 덕영치과병원 병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사강 언니 이도희는 패션 디자이너로 도희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딸 모두 예술계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병원장에다가 예쁜 미모와 몸매 그리고 능력까지 출중하지 진정한 엄친딸이라고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사강 결혼은 하지 않았으며 이사강 이혼, 재혼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사강 배용준 결별 이유. 이사강 배용준은 서로 연인 사이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03년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애설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배용준 이사강은 1년여간의 교제 끝에 결별을 했지요. 이사강 배용준 결별 이유는 바쁜 스케줄로 인하여 서로에 대한 소원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배용준이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던 한류 스타였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배용준은 2003년 일본에서 첫 방송된 겨울연가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이때부터 한류를 대표하는 톱스타가 되었습니다. 현재 박수진과 결혼을 한 상태인데요. 배용준은 2014년 2월 1년간 사귄 LS 그룹 부회장 딸인 재벌가 연인 구서희와 결별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3개월 뒤인 2015년 5월 14일 소속사 키스트를 통하여 13살 연하 배우 박수진과 결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7월 27일 배용준 박수진이 결혼을 했으며 현재 자녀를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사강 배용준 수식어와 결혼 축하 논란. 이사강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약 1년간 배용준과 공개 열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강은 이때부터 배용준 전 여자친구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달아붙었지요. 무려 15년 가까이 아직도 배용준 전 여친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이에 이사강은 2010년 인도 개인기 100년 고독, 천년의 사랑, 인도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출판 기념회 직후 인터뷰를 통하여 심정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분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거다. 나도 아예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지만 각오하지 않았던 일은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강은 학생 시절 학교 오디션을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사강을 처음 본 윤석호 감독이 이후 연락이 와서 파격섭외 제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제안받은 역이 드라마 가을 동화의 여주인공 역이었다고 합니다. 윤석호 감독은 이사강을 설득하기 위해서 주인공 이름까지 사강이라고 지어주겠다며 열렬 구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강은 감독의 꿈이 완고했고 결국 제안을 거절했으며 이 배역이 송혜교로 넘어갔다고 하지요. 만약 이사강이 송혜교의 역을 맡아 가을 동화의 여주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당히 궁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을 동화로 한류스타와 톱스타로 자리매김한 현재의 송혜교와 이사강이 인생에 큰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생은 참 모르는 일, 투성인 것 같습니다. 이사강은 배용준이 박수진과 결혼을 할 당시 서로 주고받았던 메신저 대화 내용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배용준과의 카톡 대화를 공개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사강 왈 축하해요. 진심으로 배용준 왈 감사해요. 이를 캡처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짤막한 문구였습니다다. 헐리우드 브랜드십 So Happy For You는 이사강이 배용준의 전 여친이라는 것이 본인이 더 알리려는 것처럼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사강이 배용준의 결혼을 축하했다는 것을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릴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이사강이 대중들의 비난을 받고 논란이 된 부분을 삭제하기도 했지요. 이사강이 배용준의 전 여자친구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는 스스로 배용준의 전 여자친구였다는 것을 잊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사강은 과거와 달라진 얼굴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언론에 노출이 될 때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나이도 많이 먹었기 때문인데요. 외모 역시 많이 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사강 성형 전 모습, 이사강 성형 전 얼굴, 성형 전후 등과 같은 연관 검색어가 나오고 있지요. 이사강의 기와 재능을 본다면 영화감독보다는 배우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았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이사강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 만큼 결혼도 생각해보고 자신의 연기, 감독의 인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사강이 배용준 전 여자친구라는 꼬리표를 하루 빨리 떼길 바라며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 좋은 기억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길 기대해봅니다.